뭐 표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 녹음만 한다 는 얘기. 어디 슬슬 시작해 볼까요? 예. 1414페이지 third paragraph. 이집트에서 온 그의 친구들은 set sail for home. 집을 향해서 돛을 달았다. sail for는 여기 방향을 얘기하죠.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았다. And in subsequent years, 후일에 when they heard rumors,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rumor는 소문이라고 그러죠, 소문. Of the Capernaum boat builder, 가버나움의 조선공, 배를 짓는 사람, 배 건축자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who was creating such a commotion in Palestine? 팔레스타인에서 commotion, 이건 소동이죠. 예. motion은 움직인다는 소리고 come together라는 소리고 commotion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소동이 돼요. 그러한 소동을 일으킨 create 일으킨 조선공 few of them 거의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아무도 surmised 추측했다. surmised는 여기 슈퍼 미테레는 보낸다는 소리예요. 미테레 permit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미테레 위로 보내는 거니까 대강 훑어보고 보낸다. 우리는 추측한다는 뜻이 돼요. surmise. 그들 중에 거의 아무도 추측하지 못했다. That he was the babe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아기였다는 아기 grown up 이제는 성장한 베들레헴의 아기였다. And the same strange act in Galilean. The same은 바로 그 사람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란 소리니까 same을 하려면은 same이란 말을 쓰려면 너를 꼭 붙여야 돼요. 바로 그 사람 strange acting Galilean 이상하게 행동하는 갈릴리 사람 who had so unceremoniously ceremony는 무슨 예식이죠 의식 절차 이런 걸 뭐 장례식이라든가 무슨 제사 이런 걸 얘기해요. 격식을 예식을 차리지 않고 언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리지 않고 declined 거절한 사람. The invitation to become a great teacher in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위대한 선생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한 사람. 다음에 Jesus returned to Nazareth,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The remainder of this year, 이 해의 나머지는 was the most uneventful 6 months of his whole career, 그의 일생 전체에서 most uneventful, 가장 사건이 없었던 별 볼 일이 없었던 6개월이었다. He enjoyed this temporary respite
누렸다. This temporary respite. 일시적인 휴식. Respite는 휴식이에요. 이거는 여기 라틴어가 respicere에서 나온 건데, spicere는 spec이란 말이 본다는 소리예요. spectacle 뭐 이런 식으로 광경, spectacular 볼만한 광경 얘기할 때 spectacular. 이 spec이 본다는 소리예요. 스피체레는 돌아본다. 그래서 돌아볼 뒤를 돌아볼 결을 그게 리스파이트예요. 잠시 뒤를 돌아볼 만한 잠깐 돌아볼 결을 잠깐 쉰다는 소리. 잠깐 휴식, 잠깐의 휴식. 잠깐의 임시 휴식을 누렸다. 여기 누가 들어왔네. 미안합니다. 금방 들어서 금방. 그래? 오케이. He from the usual program of problems to solve and difficulties to surmount. Sir는 super, beyond란 뜻이고, mount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Mount. Mount, mount the horse. 그럼 말을 타다, 올라가니까, 딛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mountain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생겨요. 왜냐하면 산이란 건 올라가는 거니까. surmount, 극복하다, 이긴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difficulties, 문제, 어려운 점, 문제들로 구성된 usual program, 보통의 계획, 보통의 순서. 여기 프로그램은 순서를 얘기하죠. 맨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순서예요. 일이 생기는 순서인데 그런 순서에서 잠시 휴식을 얻은 휴식을 즐겼다. 네, 그런 뜻이에요. 마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e communed much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여기 in heaven 써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많이 교통을 했다. Communed and made tremendous progress in the mastery of his human mind. 그의 인간적인 지성을 mastery, 통달하는데 엄청난 진보를 했다. 진보를 일으켰다. In the mastery, 이거를 통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있어서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 빌려온 거니까 그거 있어서는 빼도 그리 잘 돼요. 통달하는데 tremendous. tremendous는 트레멜에 이게 트렘블이라는 소리, 부들부들 떤다. 부들부들 떨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진보를 일으켰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네. Human affairs, 요는 인간사, 여기 한자로 적어놨네요.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시공의 세계에서는, 시공 세계에서 인간사는 do not run smoothly for long. 오랫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In December, 12월이죠. 데카가 열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줄리어 시저하고 July, 그게 7월이죠. 그다음에 오거스터스, 8월. 요두 달을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tenth month라는 소리예요. 원래는 December가 tenth month. 근데 열 번째 달이 12월이 되어버렸어요.
James had a private talk with Jesus. 야고보는 예수와 함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했다. Explaining that he was much in love with Esther. Esther와 사랑에 상당히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여자가 누구냐? Who was? 근데 이거를 다 생략한 거예요. 여기 단어를 줄이기 위해서. A young woman of Nazareth. 나사렛에 있는 사는 젊은 여인. And that they would sometime like to be married. 언젠가. Sometime은 앞으로 언젠가예요. One time은 언젠가 과거에 언젠가 얘기하고 sometime은 앞으로 언젠가 like to be married 결혼하고 싶다고 would like 이거는 they like to 이거는 좀 크루드한 거죠 표현이 would 점잖게 완곡하게 쓸 때는 would를 갖다 붙여요.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if it could be arranged 이거는 이럴 때 항상 if를 쓰는 편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If it could be arranged, of course it can be arranged. 근데 상대방한테 마치 거부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할 때 이렇게 점잖겠어요. 주선될 수 있다면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that Joseph would soon be 18 years old 여기서 he는 누군지 알기 힘들지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인 게 분명하죠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Joseph would soon be 18 years old. 요셉이 곧 18살이 될 것이다. And that it would be a good experience for him. 그에게 좋은 체험이 될 것이다. To have a chance to serve as the acting head of the family. 가족의 acting은 여기서 활동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대리란 뜻이에요. 정규 공식 헤드는 따로 있는데 임시로 우리 이머전시라든가 비상시에 대리의 가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은 체험이 될 것이다. Jesus gave consent. For James' marriage, 야고보의 결혼에 동의했다, 동의를 주었다, 그러니까 동의했다가 되죠. 2 years later, 2년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provided that 이것이 완전한 unconditional consent가 아니고 무조건 승낙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죠. Provided 그 단서를 설명할 때 provided that 이렇게 써요. He had during the intervening time. Intervene는 사이라는 소리죠. International 하면 나라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국제라는 뜻이 돼요. When 이래가 간다는 소리예요. When 이래가 온다는 소리예요. 인터뷰 사이에 끼는 사이에 끼는 시간에 properly trained 적당히 훈련 받는다면 훈련을 시킨다면 train Joseph to assume direction of the home 집안의 집안의 지위를 맡으려고 요셉을 적절히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소리죠. 명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단서를 붙이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And now things began to happen. 자, 이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Marriage was in the air. 결혼이 공중에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디서나 퍼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나 사방에서 퍼져 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떠드는 거예요. 누구누구네 결혼한다더라. 우리도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James success in gaining Jesus assent to his marriage. 그의 결혼에 예수가 동의했다. 예수의 동의를 얻었다. 얻는데 야고보가 성공했다는 것은 emboldened. bold가 용감하다 이런 뜻이죠. 형용사인데 emboldened 하면 용감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용감하게 만들었다. 미리암을 to approach her brother father. 아버지 노릇을 하는 오빠한테 접근하도록 with her plan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가장인 오빠한테 접근하도록 대담해졌다. The younger stone mason Jacob, the younger stone mason 야고보 스톤 메이슨이 이게 돌로 이거 집을 짓는 사람, 이게 석공이죠. 그 당시에는 집을 지으면은 고급 집을 지을 때는 돌로 지으니까. 돌이 많다 그랬죠. 네,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여기 특히 나사렛에서는 스톤 메이슨 석공 중에 더 younger 이게 younger라는 말은 누군가 older라는 older person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아들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도 야곱이고 아들도 야곱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younger, the younger, the older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불러요. One time 한때 self-appointed 스스로 임명한 champion, champion 옹호자 예수의 옹호자였던 사람. Now business associate of James and Joseph. 야고보와 요셉의 비즈니스 동료가 되었다. Have long sought. Sought는 seek의 과거입니다. Seek 불규칙 동사라서 seek, sought, sought. 결혼에 미리암의 미리암과 결혼하는데 미리암의 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추구했다. 오랫동안 결혼하자고 졸라댔다는 얘기죠. After Miriam had laid her plans before Jesus,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펼쳐 놓은 뒤에 lay는 놓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딱 예수님 앞에 펼쳐 놓은 겁니다. He directed that. He directed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Jacob should come to him. 야고보가 그에게 와서 making formal request for her. 그 여자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라. 허락해 달라는 게 이게 허락하라는 얘기죠. And promised. Promise는 여기 안 써놨나? Pro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던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약속이 돼요. 앞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His blessing 축복을 약속했다.
for the marriage 결혼 결혼을 위한 축복을 약속했다. Just as soon as she felt 다음과 같이 느끼는 순간에 결혼을 약속하겠다. 결혼 축복을 약속하겠다. Martha was competent. Martha가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to assume her duties as eldest daughter 결혼하고 떨어져 나가려면 다음 사람을 대리 훈련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동생들 중에서 eldest 가장 나이가 많은 딸로서 자기의 의무를 질 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결혼 축복을 해주겠다. When at home, 집에 있을 때, he continued to teach. 예수는 계속해서 가르쳤다. The evening school, 저녁 학교, 그냥 노는 적이 없어요. Three times a week, 한 주에 세 번씩, evening school, 저녁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다. To read the scriptures, 여기 성서라는 뜻인데 이거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신약을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이 아니고 구약 성서를 얘기해요. Often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안식일에 회당에서 구약 성서를 읽고 visited with his mother,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방문한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 and taught the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고 and in general 그리고 일반적으로 conducted himself 처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conduct oneself 처신하였다 as a worthy and respected citizen of Nazareth 가치 있고 쓸만하고 존경받는 나사렛 시민 In the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연방에서 이스라엘 연방이 뭐 갈릴리 지방 있고 유대 지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 지방이죠. 맨 밑에는 유대 지방 밑에는 이두미아 지방이 있어요. 거기는 헤롯이 거기 출신이에요. 촌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별로 쳐주지는 않는다고. 촌사람이랬어요. 촌사람이지 교육 안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지어놓은 성전은 뭐 그냥 좋다. 근데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 한 20년 동안.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항상 헤롯은 촌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시했군요. 네, 그래요. The 25th year, 25살 되던 해. This year began with the Nazareth family. 이 해는 나사렛 패밀리와 함께 시작했다. All in good health, 모두가 건강하고 and witnessed the finishing of the regular schooling of all the children. 아이들 모두가 정규 학교를 마치는 것을 구경했다. Witness는 구경하다, 증언하다. 이건 자기 눈으로 본 거를 증언하는 걸 얘기해. Witness라는 거는 보고서 내가 이런 걸 봤다. 남이 본 걸 얘기하는 거는 Witness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이런 것은 Witness가 안 돼요.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work. Which Martha must do for Ruth. Ruth를 위해서 마르다가 해야 할 어떤 일을 제외하고 아이들 모두가 루스는 아직 제일 어리니까 교육을
아직 더 받을게요. 그 아이만 빼놓고 나머지 모두가 학교를 마친 거예요. 여자들까지 가정교육을 한 거죠. 가정교육까지 합쳐서 학교교육, 회당교육, 가정교육, 홈스쿨링 두 개 합쳐서 Jesus was one of the most robust. 예수는 가장 robust, 튼튼한. 이거는 라틴어로 로블과 오크란 느티나무라는 얘기예요. 한국에는 느티나무가 오크 트리가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죠. 장롱 만드는 거. 네, 이게 아주 아주 튼튼해요. 우리 집에 또 이, 여기 미드웨스트는 오크가 싸니까 책꽂이 같은 거 만들 때 이 휘지 말라고 2인치짜리 이런 오크 보드가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로브라는 게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로바스트가 오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튼튼한, 강건한. 땅에서 since the days of Adam, 아담의 시절 이후로 땅에서 나타난 manhood, 남성의 표본이었다. 가장 튼튼하고 refined, 세련된. 이건 refined는 crude 하고 반대말이죠. 조잡한.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같은 거를 짠 다음에 2주 놔두면 마실 수는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생기지만. 근데 그거가 좀 숙성이 안 됐으니까 좀 먹으면 싸구려 포도주밖에 안 돼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이제 부드러워져서 숙성된 이런 뜻이죠. Refined specimen, 표본. His physical development, 그의 육체적인 성장은, 육체적 발육은 was superb, 훌륭했다. His mind was active. 그의 지성은 활발하고 keen, 날카롭고 and penetrating. 이건 무슨 속의 핵심을 관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꿰뚫는 사람하고 봐서 얘기를 하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가 대부분에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Compared with 무엇과 비교해서 compare는 여기 하는 게 없나? 사람들이 되게 잘 아는 단어예요. common together란 소리고 파라레가 비교한다는 뜻인데 이게 파리라는 파라가 이꼴이라는 소리예요. 함께 같이 대본다. 그러니까 그게 비교한다는 뜻이 돼요.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other things equal, ceteris caeteris paribus, other things equal, 다른 변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런 뜻이 되죠. Compare, 비교했다, with the average mentality of his contemporaries. 코는 같은이라는 소리고 템프는 타임이라는 소리예요. Contemporary,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정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지성은 활발하고 날카롭고 사물을 꿰뚫었다. It had developed gigantic proportions, 거대한 비율로 발달되었다. And his spirit was indeed humanly divine. 그의 정신은, 그의 영은, 그의 정신은 indeed, 정말로 humanly, 인간적으로 보아서 신다웠다. 사람이었으니까. The family finances,
가족의 재정은 were in the best condition, 최선의 조건이었다. Since the disappearance of Joseph Estate, 요셉이 남겨놓은 Estate, 부동산, 부동산이 사라진 이후로 집 있던 거 다 팔아먹었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The final payments had been made on the caravan repair shop. 카라반을 위한 수선소, 수선 작업소에 대한 마지막 지불금, 모기지를 한국말은 뭐라 그러나? 저도 난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집을 사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저당 잡혀서. 저당을 집을 저당해서 반 융자 받는 대출금을 모기지라고 그래요. 융자 대출금. 맞습니까? 한국에서 그 주택부금이라 그러죠. 주택부금에 네. 가입을 하면 네. 주택 30년짜리 있고 뭐 1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이런 식이에요. Final payments 마지막 지불금이 지불되었다. They owed no man. 그러니까 모기지를 다 털어버린 거예요. They owed no man. 아무 사람에게도 남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and for the first time in years 수년 동안 처음으로 had some funds ahead 기금이 남았다. 빚진 게 아니고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돈이 지금 모인 거예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This being true because this is true 말이죠. 이걸 줄여서 this being true because this is true 하면 단어가 몇 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 싹 잘라서 this being true 이것이 사실이었음 거 참말이 this being true this being true 예 이거 고급 문장이에요. And since he had taken his other brothers, 그가 다른 동생들을 since he had taken his other brother, 네, 다른 동생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므로 for the first for their Passover ceremonies, 유월절 예식의 첫 유월절 예식만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계명의 아들이 되고 한 번 가는 게 처음으로 가는 유월절 예식에 꼭 데려갔으니까 Jesus decided to accompany Jude 유다를 동반하려고 결심했다. Accompany는 동반이라는 소리예요. At는 어디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to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Company, common together란 소리고 빵이는 빵이란 소리. 빵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동반한다는 뜻이래요. 네. 유다를 동반하기로 결심했다. Who had just graduated? 이 사람은 막 졸업했다. 졸업했다 할 때는 graduate from이 꼭 들어가요. 신여고글, 신여고글 스쿨 회당학교를 막 졸업한 유다를 on his first visit to the temple 성전으로 가는 첫 번 방문으로 유다를 동반하기로 결심했다. 유다가 몇째죠? 몰라. 야고보, 요셉, 시몬 그다음에 유다인 것 같아요. They went up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and returned by the same route 또는 route, 똑같은 길로 돌아갔다. Jordan Valley, 요단강 계곡을, 요단강 유역을 통해서 as Jesus feared trouble, 사람이 안 만나는 곳으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If he took his younger brother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해서 동생을 데리고 간다면 생길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아, 유다가 말썽많은 아, 동생이었죠. 아, 유대 그 열심 당원 멤버가 됐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Already at Nazareth, 나사렛에서 이미 Jude had got into slight trouble several times, 여러 번이나 약간의 사소한 문제에 말려들었다. Got into trouble, 말려들었다. Because of his hasty disposition, 성급한 기질 때문에, disposition, 기질, 성질 때문에 coupled with, 이거는 무엇과 동반해서 무엇과 함께 his strong patriotic sentiments, patriotic 애국적인 강렬한 애국적인 감정과 더불어 coupled 함께 그런 소리예요. Patriot은 애국자라는 소리죠. Patriota. 파트리스가 파더랜드라는 소리예요. 파터가 파더라는 소리예요. 파터, 마터, 얼마 마터. 어머니인 학교니까 그게 모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도 모교라고 번역해요. 얼마 마터. 파터는 파더라는 소리예요. 파트리스는 파더랜드, 조국. 조국, 같은 조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애국자가 되는, 동료 애국자라는 소리요. 거기서 나오는 패트리아틱. 네. 네. 저기 교수님. 네, 질문 있어요? 예, 네, 그 센티멘트하고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그러니까는 센티멘트라는 말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모셔라는 거 굉장히 구분돼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어떤 뉘앙스인지 좀 궁금해요. 그게 또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모션이요? 아, 이모션은 feeling을 얘기해요. 느낌. 예예예. 예, 예. 아, 느낌이라고. 네. 우리 말로는 느낌. 한자 말로는 예, 예.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죠. 예예예. 예, 예. 센티멘트는 이 sense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감각에서 감각이란 낱말에서 생겨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애국적인 감각 이렇게 보면 돼요. 다 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구태여 어원을 따지자면 네. 센티레가 느낀다 여기 써놨네요. 센티레 네. 라틴어로 센티레 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센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필링하고 우리는 필링을 네. 감정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죠. 다 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비슷한 얘기가 많은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에스팀을 갖다가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설명을 뭐 가르침도 아니고 뭐 해갔다가 그 센티멘트 예수님과의 그 센티멘트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아주 우정이 깊은 친구들 사이에 의리 같은 그 정서가 그 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서랄까 뭐 그런 거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 사실 영어를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는 센티멘트라는 게 네. 뭔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란세아서에서는 예. 영어에서는 똑같은 낱말을 되풀이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 똑같은 낱말을 쓰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도리어 똑같은 낱말을 되풀이해 써야 하고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있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말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부시 꼭 그렇게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시부시 있냐 아니냐 아주 이렇게 다짜고짜 코앞에서 물어본다고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영어에서는 비슷한 낱말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제가 이렇게 유연샤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이모션 할 때는 약간 동물적인 감정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센티멘트는 스피추얼 센티멘트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갖고 그 참 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좀 좀 잘 이렇게 확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네. 네. 그냥 네. 이 저기 이 센티먼트나 필링이나 이런 것은 heart 감정 마음속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걸 얘기하고 그것과 반대로 여기 마인드라는 거는 계산하는 정신을 얘기해요. 판단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주위 환경을 항상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인드하고 하트하고 싸울 경우가 많죠. 막 마음이 이끌려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좋은 예가 아닌데 지금 당시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런데 아 베드로에 대한 결핵에 걸린 여자하고 사귀면 조만간에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 미국의 삼촌이. 근데 그 여자가 이쁘니까 그냥 자기는 우리 외삼촌이 뭐 노래도 잘하고 뭐 하여튼 인기가 있는 남자였는데 이쁜 여자를 결핵이 걸린 여자를 연애해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울먹어가지고 둘 다 죽었어. 둘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끌리는 거는 요거는 sentiment, feeling, heart 요거고 근데 거기 가면 자기가 주는 거는 뻔해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마인드가 위에 서야 되는데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 그 교수님, 네. 이모션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모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체를 계속 가지잖아요. 지금 저 상물질 단계에서도 570번의 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네. 상물질을 지나서 또 영이 되더라도 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체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상물질 체가 아니라 체를 가지게 되면은 체에서 그러니까 체가 그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상물질 체 이제 영체가 될 텐데 영적 모습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체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 어떤 체에서 나오는 반응하는 그 부분은 이모션이라고 그 이모션이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육체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동물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인 어떤 감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상물질 좀 더 굉장히 많이 진화된 상물질 몸을 가지고 있으면 좀 상물질적인 어떤 감성이 나오는 거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좀 영적인 감성이 나고 이 감성이 나오는 거는 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는 그 이제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Yes. 나중에 저기 저택세기 가면은 양물질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는 다르겠죠. 섹스에 그렇죠. 대한 감정은 네. 전혀 없어져 예. 버린다 그러고 예. 그렇지만 물은 마신다 그래요. 호흡, 공기도 예. 호흡하고. 네, 그러니까 작물질계의 감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좀 다르겠죠. 예. 그것과 좀 다를 거예요. 더 의문나는 거 있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아, 좋은 질문 많이 해서 좋습니다. They arrived at Jerusalem in due time. Due time. 때가 되어서 in due time. 마땅한 시간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they arrived at Jerusalem.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arrived at를 써요. and were on their way 가는 길에 있었다 for the first visit to the temple. 성전에 처음 방문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the very sight of which 바로 그 광경이 네, very라는 게 바로 그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그 광경이 of which had stirred 흔들었다 and thrilled Jude 유다를 흥분시켰다 전율에 빠지게 만들었다 to the very depth of his soul 그의 혼 가장 깊은 깊숙이 통째로 이 감정을 느낀 거예요. When they chanced to meet Lazarus of Bethany 그들이 어쩌다가 베다니 출신의 나사로를 만났을 때 While Jesus talked with Lazarus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and sought to arrange for their joint celebration of Passover 유월절을 joint 함께 축하하려고 하려고 주선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Jude started up 유다는 시작했다. Real trouble for them all. 그들 모두에게 진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Close at hand stood the Roman guard. At hand는 바로 손다는 곳에 있다는 그러니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로만 가드, 로마인의 경비병이 서 있었다. Who made some improper remarks? 이 로마 경비병은 improper, 적절치 않은 논평을 했다. Regarding a Jewish girl who was passing, 지나가고 있는 어떤 유대인 소녀에 관해서 그러니까 야 쭉쭉 빠졌네 뭐 이런 소리를 짐작에 자세한 얘기는 쭉쭉 빵빵이에요. 요즘은 네, 그런 평을 했다. 그래서 여기 로마 군대에 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리전이에요. 또는 리저너리 영어로는 리저너리라고 프렌치어로 아마 리저네요. 다 거기서 빌려온 것 같은데 로마 군대가 여기 해놓은 게 있나? 로마 리전이 약 한 5천 명 가량 돼요. 이게 10 cohorts. 이게 코호르트가 뭔 거니 이게 노동자 집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군인 집단을 얘기하죠. 이게 보병 한 5천 명 가량 돼요. 10 코호르트 합쳐서
텐, 각 코호트는 한 500명, 480명가량 되고 이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싸우다가 뭐 전쟁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 코호트에서 10명이 죽으면 뭐 다시 재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숫자는 항상 변동해요. 그래서 한 군단이 10 코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코호트는 자세히 따지면은 one 코호트가 6th century로 이루어져 있어요. century는 80명으로 돼 있고 80명 곱하기 6 century를 하면은 480명이 돼요. 86이 48, 480명. 요게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배달 크기의 보병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아 시자가 브리튼을 정복하려고 처음에 갔는데 기원전 55년에 갔는데 one legion 한 개 군단 한 개 군단만 데리고 왔어요. 별 볼 일 없고 금덩어리를 혹시 좀 찾을까 싶어서 갔는데 그 다음에는 두 군단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별 소득이 없고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보내가지고 여러 군단을 보내서 거기서 진을 치고 런던이란 도시를 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론디니움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런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군대, 이 로마 나중에 무슨 저 돼지떼를 먹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사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리전이다. 거기 리전이라는 게 군단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텐 코호트 10개 대대를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코호트 1은 이게 엘리트 트룹이에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코호트 1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경험이 없고 이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서브해요. 20년 동안 서브하면은 이제 제대해가지고 정복지에 땅을 나눠줘요. 정치에도 좀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근데 이 군인들을 다 똑같이 배치한 게 아니고 코호트 1은 요게는 정예 부대예요. 그 다음에 코호트 2, 3, 4 요거는 전부 약골들을 중간에 끼워넣어요.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힘은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중간에 끼워넣고 코호트 5는 친출내기들 그 다음에 코호트 6는 젊은 사람, 정예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또 약자, 정예, 우수 뭐 이렇게 사이사이 끼워넣어요. 이게 항상 뭐 이게 일반적인 계획이고 실제로는 뭐 정예가 뭐 전투에 나가서 몰살 당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좀 경험이 좀 부족해도 우수한 사람들도 다시 여기다 올려놓고 네, 그렇게 그래서 적진이 딱 쳐들어오면 방패를 앞으로 맞고 또 머리 위도 맞고 이렇게 해서 화살 맞지 않게 활동한다고 영화에서 본 거예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는 역사를 참조해가지고 영화를 그렇죠. 만들었겠죠. 예. 영화를 보고 역사를 그렇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이게 now Jude flushed with fiery indignation. 불처럼 분개해서 flushed. 얼굴 색깔이 빨갛게 달아오른 거예요. Judah flushed.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And was not slow. 느리지 않았다. 이게 재빨리 표현했다는 소리죠. Was not slow in expressing. 자기 sentiment, resentment, 분개하는 것을 재빨리 표시했다. Of such an impropriety. Directly to and within the hearing of the soldier. 그 군인이 군인에게 직접 그리고 군인이 들을 만한 거리 안에서 들으라고 와 욕을 퍼부은 거예요. Now the Roman legionaries 이 군단에 있는 병사를 옛날에는 리저네어라고 표현했어요. 이 로마 병사가 were very sensitive, 굉장히 민감했다. To anything bordering on Jewish respect. 유대인이 불경을 불경한 것.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실 텐데 불경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불경이라고 꼭 꼬집어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고 불경에 가까운 bordering on 무엇에 가까운 이런 뜻이에요. 불경에 가까운 것에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도 무엇이라도 대단히 민감했다. So the guard promptly placed Jude under arrest. 그래서 그 경비병은 promptly 재빨리 유다를 체포했다. Place somebody under arrest. Arrested Jude.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재빨리 감금했다. This was too much. 이것은 for the young patriot. 젊은 애국자한테 너무나 지나쳤다. And before Jesus could caution him. 예수가 미처 경계시키기 전에 by a warning glance, 눈을 보더라도 힌트를 내서 경고하는 눈빛으로 주의를 줄 수 있기 전에 그런 소리죠. He had delivered himself. 그는 그 자신 인도했다. 뭐를 주었다. A valuable. 상당한 양의 비난, denunciation. denunciation은 비난이라는 소리죠. 눈치 아래가 이게 announce라는 소리예요. D는 away라는 소리고 비난, 깎아내리는 and pent up, 쌓아두었던 pent가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소리예요. pent up, 쏟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걸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쌓아놓았던 anti-Roman feelings,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쌓아놓았던 pent up, 걸어놓았던, 쌓아놓았던 anti-Roman feelings, 로마에 항거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비난, 상당히 많은 비난을 퍼부었다. 막 쏟았는 거 보죠. 네, 쏟아부었다. 이게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경기가 막 활성화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pent up demand 쌓아놓았던 수요 이거를 요새는 revenge demand라고 그래요. 복수를 하려고 그동안 못 써, 뭐, 소비를 못했으니까 지금 원수를 갚느라고
소비자들이 지금 돈을 막 쓰고 싶어서 아들이 났어요. 그게 pent-up demand예요.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pent-up demand, pent-up 쌓아두었던 all of it, all of which 이 모든 것이 only made the bad matter worse. 나쁜 일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만들었다. To make a matter worse.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했다. 라는 뜻이에요. With Jesus by his side. 예수를 동반하고 was taken at once. 당장에 at once. 당장에 to the military prison. 군대 감옥에 당장에 데리고 갔다. 끌려갔다.시냇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모형을 다시 볼 텐데 여기가 템플인데 예루살렘 템플인데 여기 바로 옆에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을 이용해서 이거는 마카비 페니스인데 거짓말 할 뻔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게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언덕 위에다가 지형을 이용해서 여기 요새를 지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성전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계단이 보이죠? 여기 다리가 보이죠? 여기 다리를 거쳐서 여기 브릿지라고 내가 써놨네요. 폰수가 브릿지인가 봐요. 라틴어로. 그래서 안토니아 포트레스, 안토니아 요새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여기가 성전에 한 20만 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여기서 당장 쪼르르 다리를 타고 브릿지를 거쳐서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스테이트 프리즌 칼첼가 아마 라틴어로 감옥이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는 incarcerate 하면 감옥에 갇히다 이런 뜻이에요. 칼첼 요게 스테이트 프리즌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는 코트가 있고 큐리아 코트가 있고 재판을 받아서 여기다 갔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유다가 여기 스테이트 프리즌에 끌려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경. 이게 올리브 가든이 예루살렘 지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 종류가 180도 방향이 바뀌어요. 남북이 바뀐다고. 아, 그래서 안토니오 포트 지난번에 여기 있었는데 이번엔 저기에 있었잖아. 어디에? 여보. 아. 그래서 이게 여기가 북쪽인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때 하면은 네. 아, 이거 이 지도 를 자세히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아, 여기 임금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세인트 제임스 라는 아, 게 이게 못 잘리는 아마 장면이에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야고보가 아마 여기서 죽었는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여기서 죽었다. 세인트 제임스 라고 적어놨어요. 제임스. 질문 있습니까? 여기가 마운트 올리브 산이 여기 있어요. 아. 감람산이라고 신약에 써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가 봐요. 예, 여기 예. 헤일로가 예, 있고. 여기 후광에 여기 헤일로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가르치고. Via captivi 스펠링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tatis captivitatis way of captivity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긴 거니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을 한 50년 동안 해요.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여기 포로가 돼가지고 갔던 길이란 말이에요. 비아 카티비 아티스. 그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에 묻히나요? 마리스톰으로 이 지도 안에 예, 예. 마리아 무덤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 무덤 이 옆에 여기 있잖아요. 예. 세풀크럼 마리아 가브나움이나 뭐 어디 나사렛에 있는 게 아니고 성당 바깥에 예, 있어요. 로마에 아니 예. 예루살렘에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45번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체포된 장면 그리고 이게 한 1500년 당시에 서기 1500년 경에 만든 예루살렘 지도예요. 여기 겟세마네 봉산이 여기 있고 올리베티 감람산 여기가 전부 올리브 나무가 잔뜩 여기 있었는가 보죠. 벨박의 베단이 여기 있고 이 나무들이 다 올리브 나무죠? 네, 올리브 나무가 여기 잔뜩 있었다. 그 그리고 여기 스티븐스 이게 스티븐스 게이트겠는데 여기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그림이 여기 있네요.
이게 원리 전체가 원리 마음 동기가 예, 전체가 예, 전체가 원리 우선이 예. 마리아 무덤이 어디예요? 어디 아까 예. 아까 얘기하신 데 세펄크럼 마리아 이건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는데 마리아 아. 마리아 이 아마 이게 초입으로 툼보 TOMB라고 마리스톰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 네 마리스 네 마리스톰 세펄크럼 이 툼보 세플코가 무덤이란 소리예요. 세플코. 그래서 여기 무덤 여기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여기. 아. 여기 마리아. 우리 여기 천사가 또 같이 붙어 있는 거. 천사가 둘이나 있네요. 여기 아까 그 체포되는 광경. 포트 오브 젠타일 아 이건 마리아 마리스톤 아 여기 천천히 움직이서 읽고 계시는 그래서 아 이거를 나중에라도 그 여기 웹사이트 Light and Life 웹사이트에 가서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빌라도의 공정. 여기서 재판받죠. 프리토리안 코트. 이게 경비대 관정이고 이때 우리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우리 공부한 것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른 분들이 찾아가기 쉬워요? 거기 여기서도 다 올려놨어요. 그냥 클릭하면 나와요. 포테이션 속에 타이틀을 집어넣었거든요. 혼자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아니, 것 같아서. 여기 저 빛과 생명 웹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서 이건 논문이 백 몇 편인가 거기 누르면 나와요. 마카비 팰리스가 여기 있네. 마카비가 160년 마타디에스의 다섯 아들이 공기를 일으켜서 이 유다 왕국이 뭐 한 50, 60년 버티고 나는 로마 속에 로마 밑에 복속이 돼서 예속이 돼요. 여기 시아트럼 여기는 시어터를 얘기했죠. 그릭 시어터 이게 반원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는 스테이지고 이게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고 이거를 두 개 붙이면은 원형 극장이 되죠. 앰피시어터라고. 여기 원형 극장 같은 게 있네요. 그것도 무슨 언덕 같은 거예요. 네. 질문이 있습니까? 나. 예. 네. 오늘 마한 선생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예. 네. 네. 예. 네, 좀 늘 그리웠습니다. 예. 무슨 뜻? 예. 아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예. 아유 그러게요. 얼굴 모습은 좋아지셨습니다. 예. 중간에 이거든지 예, 예. 질문이 있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